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김대중 의원이셨습니다. 목포에서 중학교 다닐 때. 예, 그래서 코코들 다니면서라고 할 때마다 제가 중학생이지만 늘 따라다니면서 그 보기도 하고 뭐그 흉내도 내보고 그래서 사실은 나도 크면은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던 이제 소년이었고요. 한참 뒤에 이제 변호사가 돼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활동을 하면서는 사실 제 나름대로는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죠.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도 그렇고 대부분의 동교동 분들 이런 분들을 알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목포에서 대개 선배들을 뭐 형태로든지 이제 알게 돼 있어서 실은 개인적으로는 88년 총선 때 좀 해봐라 뭐 국회 공천 주겠다 이런 그 권유도 받은 바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뭐 정치를 하거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고 있었는데 1995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정당을 창당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함으로써 저도 정치를 시작한 거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92년 대선 때 낙선을 하시고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영국으로 떠나셨잖아요. 귀국한 후에 95년 상황은 김 대통령이 정계 복귀는 안 했지만은 좀 뒤에 후견인으로 그때 아태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95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를 사실상 강력하게 후원을 했죠. 그래서 그 지방선거에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큰 성과 승리를 했습니다. 예컨대 조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됐고 뭐 이런 정권교체, 민주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간다는 그 분위기가 이제 한결 고조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계 복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과 별도의 정당을 만들면서 신당 창당하면서 시작을 하셨죠. 그게 이제 새정치국민회의인데 저도 그때 여름, 95년 여름으로 기억되는데 96년 4월이 총선이었으니까 총선을 한 8~9개월 앞둔 시점에서 천정배를 이제 영입을 해서 신당에 영입을 해서 경기도 안산에 공천을 주겠다 이런 그 뉴스가 언론사마다 반복해서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인가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아직 연락이 온 바 없었는데 그런갑다 하는데도 별로 제가 준비한 일도 바쁘고 사실은 뭐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안고 있어서 별로 뭐 내일인 것도 아닌 척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 저처럼 젊은 신진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공천을 그때 주게 된 건데요. 이제 천신정이라고 되어 알려져 있던 정동영, 신기남, 추미애 대저하고 같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영입 대상으로 들어갔고 또 한 분야로 보면 법조인들 영입이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제안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킴으로써 한국 역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아마 민주화 인권운동을 하는 것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일 것 같다 이런 신념이 들어서 저도 정계에 한번 맘먹고 뛰어들었습니다. 96년 4월 총선에서 안산 단원구에서 국회의원이 됐고 또 그 다음에 97년 12월에 드디어 역사적인 수평적 정권교체에 그 말석이라도 참여하는 그런 것들 보면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럼 1996년 4월 총선에서 제 국회의원이 이미 당선됐고 아직 임기는 개시 안 된 시점이었어요. 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대거 김대중 총재의 인솔하에 여수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여수에서 사실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재께서 우리를 끌고 이제 내려가는데 마치 이제 서울에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좌석이 김대중 총재님하고 저하고 같은 좌석에다 배열을 해놨어요. 아마 그건 의도적으로 누군가 그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우리 부모 누구한테 가서도 별로 그렇게 뭐 기죽을 일은 없는데 하여튼 우리 김대중 대통령 앞에 가면 그래도 그 카리스마에 기가 죽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딱 앉혀놨어요. 그때 보면은
비행기가 출발할 때 일간신문을 하나씩 이렇게 승객들한테 줬어요. 보통은 되게 그냥 그 승무원이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일보, 뭐 신문 갖다 줘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 총재께서 영자신문을 가져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사실은 김포공항에서 여수공항 도착할 때까지 불과 뭐 그 시간이라는 게 4, 50분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도 영자신문, 그건 한국의 영자신문입니다. 참 대단하다. 그 짧은 시간에도 영자신문 본구나. 나는 한편으로는 또 영어 공부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굳이 아까 국내 영자신문이라면 그 기사 내용은 뭐 어차피 국내 일간신문하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영어로 써있을 뿐이지. 그래서요, 그 사실은 진짜로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신문을 보시다가 저한테 전 의원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무슨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형제도라면 제가 사실은 전문가였죠. 단순한 뭐 변호사니까 전문가가 아니라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식견을 가진 분야에서 뭐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도 일반 대중들은 사형제도에 대해서 아직도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권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형 폐지들로 가고 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형은 여러 가지로 너무도 잔혹한 형벌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유로 폐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 답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지 특히 정치범을 사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뭐 이렇게 이제 사형제도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이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좀 굉장히 순간적으로 걱정이 됐어요. 아, 이 대통령이 되셔야 할 분인데 이분이 만약에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나는 사형제도를 뭐 폐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이면은 나는 득표에 결정적으로 손해볼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래갖고 아이 총재님 어디 그저 지금 저한테만 그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절대 그 말씀 그 가슴 속에 숨겨만 계시고 대통령 되신 다음에 그때 좀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느낀 건 이분이 제가 알던 대로의 김대중이라는 그런 참 분이구나. 이미 어떤 국제인권의 조류, 그 당시는 주로 서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사형제도에 관한 그런 문제들까지도 굉장한 식견을 가지고 매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분이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한 그런 적이 한번 있었고요.